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구독자분, 미시카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이제 국화축제가 더불어 국화축제가 열리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도 같이 나와봤어요. 여기는 바로 이제 장어구이 거리로 유명한 장어거리고요, 마산에. 네, 마산 어시장의 장어거리고, 사실 장어거리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네, 꽤 유명하고, 워낙, 네, 많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녀도, 예, 네,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막 좀 더 신경 아예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예, 네, 이렇게 해산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장어들하고 해산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축제장 바로 예, 있는데 바로 맞은편이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요. 사람들도 좀 많고. 네. 아까 저 짠한 돌아. 네. 여기가 원래는 축제 하기 전에는 이제 장어거리로 예, 네, 유명해요. 아,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들고 다녀도 사람들 진짜 몰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뭐, 정확히 뭐 제가 뭐 누구라고 소개한 적은 없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산어시장은 진짜 예, 해산물이 많은 진짜 그런 시장으로 진짜 유명하긴 해요. 어시장은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예, 이렇게 장어거리? 네, 여기가 장어거리 지금 이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기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한테 장어구이 소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야외촬영 안 했잖아요, 알다시피.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야외촬영해가지고 네, 좀 뭐랄까 좀 살짝 들떠있다는 거라고 해야 되나? 예, 뭐 들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장어 구이집들이 꽤 많아요. 이제 이 중에서 예, 이렇게 이제 장어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중간중간 가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옆에 맞은편에도 장어가 있어요. 네. 네, 옆에 맞은편에도 장어거리가 있고요. 그 옆에는 뭐 네, 할인해서 파는 뭐 이런 뭐 네, 흔한 네, 뭐 마트까지는 아니지만 막 시장 같은 좀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곳도 있어요. 네. 여기가 진짜 장어구이 어쨌든 유명한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장어구이는. 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워 지금. 네, 이렇게 마지막 장어들까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제 조개? 구이 같은? 보시죠. 와, 여기 진짜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진짜 요새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음악들 빼고는. 네, 여기 진짜 조용해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마산이마트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오늘 마산이마트 안 갈게요. 아 너무 좋긴 한데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장어머리라고 하면은 진짜 먹고 힘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좋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정확하게 뭐 먹어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들어간 입구가 있고요. 무대 뒤쪽이에요. 진짜 너무 멋진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기차? 예, 기차가 있어요. 진짜 다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 너무 많은데요. 나중에 진짜 한번 되면은 한번 가보려고요. 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창원에 창원 마산에 한번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여기 한번 들려주세요. 진짜 좋거든요. 그럼 저는 카트맨 입구 앞에서 마지막 클로징하고 다음에 뵐게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와주세요. 아 진짜 진해도 한번 나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벚꽃 진해 군왕제 할 때요. 그러면은 전 이제 마무리 장어머리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 안녕. 여긴 과축대장 입구 근처에요. 안녕 바이.